이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구약의 맥추절이 신약의 성령 강림 주일로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맥추절은 첫 알곡, 첫 열매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리는 것을 의미한데, 맥추절을 칠칠절이라고도 하지요. 칠칠에 사시고 그 다음 날이 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날짜가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후에 50일 만에 성령이 오시게 된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맥추절 알곡 성도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의해서, 성령 받은 사람이 알곡 성도 열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에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서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생명이 사는 영, 영적으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에덴에 쫓겨났고 결정적인 이 성령이 떠나게 된 게 어느 때입니까? 노홍수 심판 때예요.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만 보고 자기들 좋아하는 아내를 삼아서 육체가 됨이라. 그래서 나의 신이 있지 않겠다. 그 떠난 성령.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지요. 구약의 많은 그 제사들인 피제사는 우리 그리스도 십자가 피를 의미하고, 그 피 제사 드릴 때에 레위기 9장 24절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치며 엎드렸더라. 이 불이 뭐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제물에. 일반 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불을 계속 제사장이 이제 나무를 대서 계속 하나님의 불을 살리게 되는 것이 구약의 그 제사법이 됐는데, 뭘 의미했냐면 이제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이 제물로서 피 흘리시고 그 피가 있는 곳에, 십자가 있는 곳에 오순절 성령이 오시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 그랬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성령의 불 주러 왔는데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뭘 원하리요? 주님의 소원을 불러준 건데, 붙어서 뭘 원하리요 할 때, 그 당시 예수님 당시는 이 불이 안 왔다는 거죠. 근데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십자가 세례죠. 그 일까지 내가 나의 답답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 이제 십자가 놓고 그런 말씀 하시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그럴 때 성수와 지성수 휘장이 찢어지고 새로운 사항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성령 보내신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니고데모 대화에서도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나자면 하나님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런 말씀 하셨죠. 그래서 언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고 죄 용서 받을 때 성령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회개 자체도 사실은 성령이 오셔야 진정한 회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오셔서 내 심령에, 내 실상을, 내 모습을, 내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 다 드러나면서 그때 통곡하고 울게 돼요. 성령이 오게 되면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대굴대굴 구르면서 막 어떤 사람 뜨거운 불도 받고 막 견딜 수 없이 2시간, 3시간 막 기도했다는 얘기를 들어봤죠. 그런 불 받으면 얼마나 귀한 은혜지요. 그런데요, 그런 은혜가 다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사람의 기질이 좀 다른데, 어떤 사람은 그런 은혜가 없어도 그 성령 회개하고 성령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것은 분명히 본인이 알아요. 내가 진짜 회개해서 자녀가 됐는가. 적어도 하나 말씀을 들을 때에 뭔가 찔림이 오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자신이 부서지면서 말씀 앞에, 정말 십자가 앞에 눈물이 핑 돌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죄인인데 이렇게 용서받았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없으시면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왔다 갔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믿을 때 봤는데, 회개할 때 봤는데, 성경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회개할 때 성령 받는다, 구할 때 성령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전심으로 10일 동안 마가다락방 기도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일 동안 여기서 여러분 집에 가지 말고 지금부터 10일 동안 성령 세례 성준 밖에서 기도합시다. 그럼 여러분 어쩔까? 역시 너무너무 좋다, 은혜 받자.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교회야? 아니 10일 동안 집에도 못 가고 꽉 가둬놨네, 큰일 났네. 아마 신문 기자가 와서 난리가 나고 막 찍고 이단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얼마나 귀한데, 오늘 그렇게 안 해도 성령 오는데도 너무 성령 받으려고 몇 시간도 기도 안 해요. 사모도 안 하고. 성령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고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성령이 안수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왔고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왔다는 얘기가 사도행전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말씀 들을 때에 성령님 오시고, 성령님 오시게 되고 그분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드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데,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신 분이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정말 깊이 만난 만큼 우리가 변화가 되어요. 주님을 만나 나가서 모릅니까? 말씀에 의해서 바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요. 그리고 나는 그냥 로봇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더 받기 원하신다면 뭘까? 말씀의 검을 통해서 깊이 회개하는 거예요. 깊이 회개한 만큼 깊은 만남이 됩니다. 자, 깊은 회개, 깊은 만남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 앞에서 완전히 거꾸러진다, 부서진다, 내 생각 버리고 내 수단 방법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내 인생의 오직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고 그저 잔심으로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요 심령이 가나 애통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최고의 훈련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이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을 통해서 깨지고 그때 주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왜 고난을 통해서 사모하고 만나게 되는가? 내 생각대로 뭔 일이 잘 이루어지고 그냥 승승장구 막 모든 것이 잘 나가면 내가 잘난 줄 알고 우쭐됩니다. 그리고 교만하게 돼 있고 나 자랑하고 나만 좀 해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거 어쩔 수 없이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계획을 세운 것이 안 되고 예를 써도 안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빙빙 돌려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하시면 손바닥 같은 거 이렇게 덮으면 왜 나를 이렇게 마음고생하고 빙빙 돌리고 힘들고 어렵게 만드실까? 왜 그렇게 할까? 하나님 왜 그러셔요? 내 기도 좀 빨리 응답하시지.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늘 사랑해서 그런다. 하나님 사랑하면 빨리 응답하고 빨리 형통해야지.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든데 무슨 사랑이에요 그게? 너 진짜 내가 너 사랑한대.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그것이 사랑이십니까? 너 네 지혜, 네 방법, 네 생각, 그것에 의해서 한계를 깨달아라. 그리고 네가 벽에 부딪힐 때에는 항복하게 되느니라. 그때 너는 내게 진심으로 네 마음을 다해서 나를 찾게 되느니라.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다가온 문제, 고난, 어려움이요, 그 고통이요, 연약함,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고 그것 때문에 주님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형통한 물질이 보기 아니라 나를 치료시킵니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꾸는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향기 나는 삶, 그것은 내가 고난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이 다루시고 나를 만드시고 있는 축복의 기회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람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군대 장군이 있었습니다. 문둥병 걸렸어요. 그런데요,
그때 이스라엘 잡혀온 그 소녀의 그 말을 듣고 엘리사에 가서 고침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날의 제일 높은 사람이 그 어린 소녀 말 듣고 움직인다? 평상시 같으면 그 여정 말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와요. 여러분 잘나간 사람 남의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것 때문에 그 여정의 말을 귀를 기울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낮아졌다는 거예요. 깨어졌다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약할 때 강합니다. 약한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언제 찾아오게 됩니까? 뭔가 내 마음에 꽉 차 있었을 때 말씀이 올까요? 아닙니다. 바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 한계성을 부딪힐 때에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해답인데, 하나님만 절대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때에 간절히 주님 의지하고 사모하고 있는 그 마음, 그때만이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된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하게 만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은혜로 왔었을 때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 나만은 이스라엘로 갔어요. 떠나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 자기를 국빈으로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아니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종을 통해서 쩍 여당과 일곱 번 먹여가라고. 그러니까요, 열왕기하 5장 11절에 보세요. 나만이 놓아요. 화를 펄쩍 냈습니다.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체에 손을 흔들어 문들을 고치게 아니노라. 내가 뭐 여당강 목욕을 해고 왔냐? 우리 나라는 가겁냐? 화가 나고 펄컥 하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만의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자기의 치명적인 결함, 문둥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엇인가 그 안에는 꽉 차있는 그 모습, 죽고 사는 문제 앞에서 여전히 인간의 체면이 있었고 자존심이 있었고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내 생각이 꽉 차있던 것이에요. 그래서 떠나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지금 나만의 기쁜 소식 받았어요. 그 일곱 목욕만 하면 되는 것을,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내 생각에서 화를 낸가요? 오늘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왜 이를 막고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내가 하나님 마음대로 쭈물떡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만에게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겠습니까? 그래 그렇다, 그는 바로 강물에 들어가야 되니라. 해요. 그가 지금 이 최고의 군대 장관으로서 의리의 옷을 입고 계급장 달고 막 화려해가지고 국가 공신이니까 대단한 가문에서 목이 힘주고 왔어요. 너 그거 다 벗어. 옷 벗으라니까. 깨끗이 알몸으로 어린애같이 그대로 물속에 한번 들어가 봐. 완전히 깨뜨리고 완전히 부서지면서 알몸으로 한번 네가 순종해 보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도요, 세상에 계급장 내놓고 세상에 사장인데 내 세상에 장관인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전부 옷 벗고 나와야 됩니다. 알몸으로 와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래봬도 어땠는데 이래서 목이 힘든 사람 주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내가 정말 똑같은 입장이, 자 지금 은혜 받기 원하시면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진실을 한번 나와보세요. 십자가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벌거벗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하물물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실상을 깨닫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 피 앞에 나와야 됩니다. 완전히 자존심이 깨어져야 돼요. 자존심 세우고 복을 받을 수는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나와서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구제의 불능입니다. 내 안에 선도 없고요, 의로운 것도 없고요, 깨끗한 것도 없고요, 나는 추하고 연약한 죄인,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라는 그 고백. 그래서 감히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데, 생각해보세요.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를 드러내고 자랑해요. 예수자가 뭔데,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양손 양말을 못 박혀가지고, 그리고 그 벌거벗은 몸에 수치감을 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드러내고 자랑할 것이 멋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는데, 영원히 지옥 갈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 그 수치모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교회 앞에서 나를 드러내요. 무엇을 드러내요? 누구한테 드러내요? 오늘
뭘요? 나만 멍청하다고요? 나만 이름이 바로 나, 나, 나 이런 사람이 나만이요. 내가 최고야. 주님 앞에서 저 앞에서 내가 무슨 최고예요? 죽을 사람들이, 지옥 갈 사람들이 뭘 드러내고 자랑하고 있겠어요? 얼마나 우리들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해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교회에서 자랑하고. 주님, 저 같은 죄인 살신 주은에 놀라와. 주님, 정말 진실의 은혜는 십자가 앞에 깎으러지고 부서져서 내 죄는 나랍니다. 내 생각도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모습은 영원의 지옥에 마땅한 자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나 같은 자 피를 주시고 사랑해서 나를 구원시켰습니까? 하고 그 피 앞에서 엉엉 울면서 감사 감격하면서 여러분이 깨뜨려서 부서져 보세요. 그럴 때 어찌 성령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냥 나이를 포장하고요, 그러면서 가면 쓰고요. 여러분, 간판 명예 다 내려놔야 된 것입니다. 내 자랑한 의의 옷을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질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복된 자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일곱 번 가서 씻으래요. 이것은 완전 죽으라는 거예요. 자가 완전 깨어져 죽으라는 거. 일곱 번까지 웬만해서 인간이 안 깨지고 죽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일곱 번까지 완전 숫자예요. 예리고성을 7일째 7바퀴 돌고 외쳐라는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입니다. 여기는 인간이 타협할 수 없는 숫자예요. 왜 하나님 앞에 타협하시려니까?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려면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 일곱이면 일곱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요단 강물의 일곱 번. 요단 강물에가 뭐 약효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일반 물이지만 너는 일곱 번 목욕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 일곱 번이란 말씀했을 때 일곱 번 들어갔다 나와 온전한 그 순종한 그 순간, 그 온전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선지자 그 말을 하나님의 책임지셔서 치료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온전히 순종하십니까? 물러서 포도주님한테 우리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홉 가지 채우라 하겠습니다. 아홉 가지 목욕까지 좀 채우세요. 그리고요 뭐라고 합니까? 하인들에게 떠다 주어래요. 아니 금방 물을 채웠는데 포도알도 하나도 안 넣고 금방 그물 갖다 떠다주면 무슨 창피당하라고 맹물 갖다 줬다고. 근데 너는 그런 말 하지 마. 갖다 떠다 주어. 떠다 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가 오늘 말씀대로 행할 때에 포도주 향기 나온 내 인생으로 하나님 바꿀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어요. 바위 맞다고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 얕은 데로 얕은 데 가야 되고 깊은 데 깊은 데 가라. 그때 그 시간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 말씀하신 주님이 책임지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서로 사랑하라. 아니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래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 따라오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게 복을 주시고 순종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게 된 것입니다.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요. 말씀대로 마음 삼으면 주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 말씀 책임이신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 성경의 말씀 그대로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요, 그 순종의 과정까지 가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무엇이 어려운가?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가 어려운 거예요. 내 자아, 내 고집, 내 생각, 내 이론, 내 자랑, 십자가 앞에 내가 깨어져 버리면 말랑말랑해지면 될 것을 가지고, 아직도 내 고정관념의 내 생각이라는 것이,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근데요, 주님, 내 마음에 우러나온 사랑, 용서, 순종 안 됩니다.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정말 어려워요. 주님, 나는 못해요.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또 내려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된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에 내가 이 말씀 위에 지금 순종,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자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용서가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피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신앙의 위대한 힘은 어디입니까? 내 방법, 내 지식, 생각 내려놓고 순종할 때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3000년 전에 만두콩을 발견해 가지고 그걸 심었더니 싹이 나왔어요. 3000년 전에. 다시 말하면 그 씨가 생명, 말씀이 씨고 생명인데 여러분의 시간도 저는 이 말씀을 위해서 씨를 뿌립니다. 말씀만 읽으세요. 그리고 씨앗이 싹이 나고 튀어야 되는데 반드시 싹이 나려면 습도가 되고 온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습도 온도를 누가 역사하신가? 성령이 하신다니까요. 말씀과 성령 역사할 때 그곳에 기적이 나고 축복이 나오게 된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승리를 보니까 성령님의 도움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도움받은 것은 말씀대로 지배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 근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한 그 원인, 방해친 원수가 누구냐면 나,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래서 성령 충만한 만큼 내 자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 단계가 에스겔 40장 네 단계가 나오는데 첫째는 발목 단계가 있어요. 자기 발로 교회 온 사람들. 이제 남자들은 아직도 지금 안에 끌려온 사람은 거기 발목이 물이 없어서 그래. 두 번째 단계 딱 오면요. 무릎까지 가면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아, 기도의 맛을 알아. 아, 교제하죠. 세 번째 단계 딱 가면 허리까지 올라오면 이제 겸손히 섬길 수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네 번째 단계 헤엄할 물, 능히 건드린 말물, 이제 깊은 물이에요. 이게 성장의 깊은 단계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헤엄치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물을 무서워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물에 내 몸을 맡겨야 돼요. 그러면 뜹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내 인생을 그분께 딱 맡겨보세요. 근데 일단은 발이 땅에 떠야 돼요. 발이 땅에 뜬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것이 세상을 초월해야 되고 내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정각심 빠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아멘 하면서 하면 성령 충만감 돼서 성령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서 여러분 순종을 사셔요. 근데 그게 방해된 게 또 나아가 있어요. 에스겔 살피장 보니까 그 짐벌과 갯벌은 소생되지 못하고 소금땅이 될 것이다. 이 짐벌 갯벌은 소생되지 못한 것은 그 짐벌 갯벌은 뭘 하냐면 웅덩이 늪지대 함정을 말하는데 그 함정 그게 들어가 놓으면 이게 새물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요 제일 큰 함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라는 함정이에요. 나예요. 내 생각이 파놓은 그 함정, 내 이론 또 생각, 이론과 생각 파고 그래서 이렇게 복종하지 못하고 또 내 생각에서 기운이 이렇게 했으면 썩었다고 하나님을 내가 설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설복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순종하는 거 그대로 그게 나를 죽여야 돼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뭐라 하겠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할 줄 알았다. 선지자가 와서 안수해 줘야지. 하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닌데 왜 내 생각 그렇게 주장하십니까? 오늘도 내 생각 이걸 깨뜨려야 돼요. 그래서요 저는 못 밖에 죽었나니 이 말씀 많이 생각하는데 못 밖에 죽었나니 하면서 묵상해도 그 말씀 능력이지만 못 밖에 죽었나니 하고 고백하면서 실제 그 말씀 묵상할 때 내가 무엇이 바뀌어서 죽어지게끔 한 것도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 아니고는 안 돼요. 그때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는 성령이 일하셔요. 그렇게 되면 성령의 도움에서 하늘의 위로 기쁜 평강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풀어주셔야 되는데 인간의 갈등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다고 항상 생각하십니까?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계속 누구 때문에? 하나님 일하실까요? 요나가 사는 길은 이 폭풍이 나의 영구라 나를 들어 받아낸다니라. 환난의 풍파가, 민족의 풍파가, 교회의 풍파가, 내 가정의 풍파가 나의 연고라 나 때문이에요. 나를 들어 받아야 되느냐고 나를 내가 바닷속에 빠져 죽겠다는 것은 이게 물속에 담긴 세례이며 내가 죽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죽은 것이 그것에 사실은 큰 고기가 기다려서 울컥 삼켜서 살려줬어요. 그리고 다시 기회를 줬어요. 내게 인생의 새로운 두 번째 기회는 나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나를 깨뜨리고 죽어질 때에 그때 주님이 그때 됐다. 그래 알았다. 그리고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겁니다. 그때 주님이 건져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져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든 걸 회개는 회개에 오는데 내 잘못이라고 회개해야 성령이 오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슨 척하고 있는가?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하나님 나는 너무 십자가가 무겁고 커요 뭐냐 내 남편이 십자가예요 내 남편이 어떤 성격이고 꼬라지가 뜯고 내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내 아내 때문에 힘들고 내 자식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힘들고 맨날 그것이 내 십자가래 그러면요 그래 그래 너 잘 감당한다 내가 힘주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 한번 네 속 한번 들어가 볼거나 또 네 남편이 십자가라고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니다. 네가 너의 모습이 남편의 십자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니? 오늘 문제 원인은 항상 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정말 그렇구나. 알고 보니까 내가 변하지 못해서 남편이 실수하고 사기당하고 모든 건 네가 기도하지 못했었지. 하나님 모든 것이 나 때문이에요. 얼마나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 진다고 하는데 진정 문제의 원인은 어디가 있을까? 바로 하나님 나였어요. 내가 변화되지 못한 거룩하지 못하고 내 꼬라지, 내 혈기, 내 성질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의 환경에 고통을 주고 내게 압박을 주고 어려움을 줬는데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내 남편 희생당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너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도 줬는데 아직도 너는 깨닫지 못하고 맨날 누구 때문이라고 하고 있으니 언제 네 심령 속에 내가 깊이 너를 만날 수 있겠느냐? 너는 네 자아에서 네 생각 꽉 고집 그리고 모든 것이 내 잘못이었고 누구 때문에 나간데 나는 네 심령 속에 너 깊이 좀 만나고 싶다. 네 마음 좀 열어봐. 나 때문이라고 좀 해봐. 내가 내 못된 성격이 내 못된 기질이 내 아내에게 내가 십자가 되었고 내 남편에게 내가 십자가 되었다고 한번 고백 한번 해봐. 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고 한번 물어봐라. 그것이 깨어진 거야. 부서진 거예요. 이게요. 이 단계가 바로 발에 땅에서 좀 뜨세요. 그럼 주님이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알았다 알았다. 그래 그때부터는요. 알았다 알았다. 그러면서 주님이 긍휼히 계시고 사랑해 주시고 깨달으신대요. 얼마나 내 이성 고집이 있어갖고 주님한테 대들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향하신 것은 뭘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할 때 빈빈 돌리시고 또 돌리시고 그것께 돌려서 수많은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이 주님 나 때문이에요. 내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리고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항복만 하면 주님이 그때부터 일하시고 역사하신데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남편도 변화되지 않고요. 아내도 변화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환경 하나도 바꿔진 거 없어요. 근데 나는 주님 만나니까 어째 이렇게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쁜지 내가 기도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평강이 오고 하늘에 기쁨이 오는지 그냥 모든 게 행복하고 그래서 아내가 긍휼히 해주고 남편이 긍휼히 해주고 불쌍히 해주고 안쓰러워지고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지 못한 건 내 모습이어요 하고 날마다 날마다 현재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 보세요. 주님이 성령이 함께 안삽니다. 그때는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됐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주님의 사랑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회답은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냥 항복하세요. 깨어지세요. 주님 정말 사랑한다고 하세요. 현재 이 모습 이대로 그냥 하나님 사랑한다고 보세요. 그냥 내 마음만 바꿔주면 이 세상이 바꿔져요. 내가 변화되면 내 남편이 바꿔져요. 주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은사도 좋고 능력도 좋고 축복도 좋지만 진정한 변화는 너는 내 앞에 엎드리고 나 때문에 행복하고 나 때문에 기쁘고 나와 같이 사는 그 모습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신부가 되고 주님과 동행하면 그때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일하신 가운데서 인도받는 복된 자식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